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 게임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 293-490.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10일 오후 4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좀 바닥은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금, 지속해서 좀 하락이 나왔었는데, 고점 대비해갖고, 이제 보면, 고점 대비해갖고, 현재 이제 대비를 해보면 마이너스 21% 정도 빠졌네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좀 이제 모색을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5일선이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멈추고 조금 이제 추세를 완만하게 가져가면서 좀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좀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강한 반등의 어떤 양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서 강한 매물대를 이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추가 하락이 조금 여기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요 정도 라인까지는 뭐 하락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오늘 이제 저점이 이제 8만 1000원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글쎄, 8만 원 이하로는 뭐안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까지도 이제 갈 수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을 보면요,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요 라인에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 하락은 뭐안 나오고 여기서 좀 이제 반등 포지션을 잡을 확률이 높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요 이제 기관들은 금융투자 투신 이제 사모펀드가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그동안 이제 오딘의 어떤 기대감도 이제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좀 다양한 모멘텀으로 인해 갖고 올라갔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오딘이 그래도 여전히 이제 잘 나가고 있죠. 이제 구글에서도 매출이 애플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도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만큼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매출이 이제 한 20억 정도 수준으로 해갖고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올해 좀 이제 매출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최근에 뭐 이런 좀 게임 업계에 있어서는 뭐 악재이기도 하지만 요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선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추가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중국 게임 규제 부문은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향후 이제 내일은 이제 5일선을 좀 지지를 받고 조금 치켜 올려 세워주는 그런 양봉이 나오는 게 베스트입니다. 베스트인데, 물론 뭐 저항은 21선 구간에서 저항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내일은 좀 거래량을 좀 동반해 갖고 양봉을 뽑아 올려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수도 좀 받쳐줬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안 좋죠. 그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는 오늘 60일선을 좀 이탈시켰다가 좀 이제 60일선 부근에서 반등이 60일선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코스닥 지수는 지금 20일선은 이탈하진 않았어요. 좀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이제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좀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관련 이슈가 이제 계속 생기면서 그런 증시에 좀 약간 부담을 줬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움직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향후 이제 지지 라인은 일단 오늘 저점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만 1000원 정도 보시고, 이제 저항 라인은 8만 80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여기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보셔야 할 사항들, 공지사항들 6가지 확인하시고 무료 추천 종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침 이제 한 7시 한 50분부터 시작해갖고 소장님께서 이제 뉴욕 증시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이 뉴욕 증시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지 그 다음 저희 그 한국 증시의 어떤 방향성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9시부터 이제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하시는데 큰 무리 없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지금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김용재 소장이 사용하는 테마주 검색기, 요것도 이제 버전별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보시고 싶거나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시장의 주도주를 한 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테마주 검색기를 한번 다운받아 보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이제 저희 뭐 매매 결산 VIP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투명하게 이렇게 수익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요 수익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한번 VIP 문의 1833-6014로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